러시아산 대중교통과 렌터카를 이용하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누리호라는 자차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배를 뜨는 사이 중국과 일본에선 우리가 만든 차가 평범한 SUV나 세단이 아니라 전장을 씹어먹기 위해 만들어진 경장갑 전술 차량이 아니냐며 딴지를 걸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들은 누리호의 성공 자체를 ICBM 개발을 위한 과정의 전단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리호의 스펙이 평범한 우주발사체라 보기엔 미국이나 러시아 등 군사대국의 초기형 ICBM과 놀랍도록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누리호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기술로 ICB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들의 의심과 불안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을 지켜본 해외의 반응과 함께 ICBM 논란을 종결지어 보겠습니다. 1차 발사는 위성 모사체였고 2차 땐 성능 검증을 위한 위성이었다면 이번 3차야말로 실용위성을 탑재한 실전 발사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될 영광의 순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는 우리는 파괴적인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다라는 다소 의아하면서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 후 다소 흥분된 분위기의 브리핑이었으며 발언 의도 자체도 틀에 얽매이지 않은 파격적인 기술 개발 시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셈이 많은 주변국의 오해와 시기를 사기엔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갑자기 세계 굴지의 방산업체로 떠오른 하나의 존재도 눈에 가시인데다 이 회사의 주력업종이 방위산업뿐 아니라 우주개발 전반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자꾸 신경이 쓰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ICBM 논란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한도 갖고 있다는 ICBM 기술 아직 대한민국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누리호가 갑자기 군용미사일로 변신할 거라는 그들만의 상상은 더욱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대한민국 간에는 분명한 차이와 격차가 존재하는데요. 북한 미사일의 핵심 기술은 우크라이나산인데 반해 우리는 자체 기술력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육상 단거리 100m와 200m는 분명 다른 종목이지만 정상급 수준의 100m 선수가 200m에 적응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으로 우리가 아직 시작을 안 했을 뿐 기반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언제든 필요에 의해 군사 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북한은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 17형을 우리보란 듯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전 미사일보다 더 크고 길어진 화성 17형의 생김새에 우리 군은 물론 미국까지 크게 놀랐습니다. 화성 17형이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핵탄도 미사일인 MIRV이기 때문인데요.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돌입체를 뜻하는 MIRV는 하나의 탄두가 목표를 향해 낙하하는 기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도에 안착한 탄두부에서 8에서 10개의 재돌입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향에 있는 전혀 다른 목표를 타격 가능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5월 31일 새벽 일본은 오키나와현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경보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사실 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는 각도의 조절에만 차이가 있을 뿐 발사 단계에서는 그 목적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우주발사체로 추정된다며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를 분석하는 와중에 일본이 일찌감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북한과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북한의 발사체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MIRV의 경우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국들의 방위 기술로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북한이 MIRV를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차례의 대륙간 탄도탄 시험 발사에서 단일 탄두조차 제대로 재돌입시키지 못했으며 3월 16일 3차 시험 발사 도중 공중 폭발을 일으키는 등 아직까지 불안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조차도 누리호 개발로 얻은 기술로 우리도 ICBM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며 엄연히 누리호와 ICBM은 다른 존재입니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누리호는 액체 추진 로켓이라는 점인데요. 로켓의 연료는 크게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로 나뉩니다. 액체 연료는 추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연료 탱크에 장시간 충전할 수 없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채워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 적의 대응, 보복을 위해 신속한 발사가 중요한 군용미사일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군 역시 사거리를 막론하고 보관이 용이하고 관리가 쉬운 고체 연료를 미사일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연료부터 다른 누리호의 기술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의견일 뿐 누리호와 초창기 ICBM의 연료체계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최초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PGM-19 주피터 미사일은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고순도 정제 등유인 알피온과 액체산소를 섞은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타이탄 ICBM이나 소련의 ICBM들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액체 연료인 하이드라진을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군용 ICBM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액체 연료를 절대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액체 추진 ICBM은 탄두만 바꾸면 민간 우주 발사체가 되기도 합니다. 즉, 조금 과감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가 ICB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발사 로켓의 연료 계통이 다르더라도 고도 상승 시 필요한 추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단분리 기술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으니 추진체를 고체로 바꾸고 유도 체계를 약간만 추가하면 현대전에서도 쓸 수 있는 ICBM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과 중국은 누리호가 1차와 2차 발사 실험에 성공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성과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한국의 누리호는 러시아의 기술로 만든 로켓을 사용했을 뿐이며 빌린 기술로는 ICBM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다가 한국의 ICBM 기술을 경계하자고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 것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역시 한국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ICBM 개발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로선 마냥 웃을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어 표정 관리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묶여 우주발사체 개발 역량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지만 아직 일본과 중국의 우주과학기술과 동등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초창기 누리호의 개발 과정을 돌아보면 우방이면서도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대신 대한민국은 러시아를 파트너 삼아 그들의 로켓으로 우주에 진입했어야 했습니다. 협업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는 러시아의 눈을 피해 러시아 과학자들을 수소문하며 아름아름 기술을 획득했고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24시간 내내 감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연구진은 세계 항공우주 역사에 남을 정도의 단기간에 우주용 75톤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런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5월엔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거대 프로젝트로 전 세계의 내로라 하는 연구진과 항공우주 분야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나사와 작사, ESA는 물론이고 CSA, ASA에 러시아 우주국도 일부 참여하는 등 우주개발 선진국의 주요 기관들이 전부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 이런 자격을 얻게 된 것 역시 우주발사체의 국산화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지구에서 우주로 여러 차례 재돌입이 가능한 우주선은 미국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곤2 뿐입니다. 드래곤2는 높이 6.1m, 직경 3.7m, 중량 4.2톤의 우주선으로 최대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우주비행이 가능한 차세대 유인 우주선으로 2020년 5월 31일에 승무원이 탑승한 첫 발사에 성공했고 6월 1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해 임무를 수행한 뒤 8월 3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해상에 안착했는데요. 결국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미정부로부터 재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민간기업 스페이스X에 자극받은 미나사 역시 높이 3.3m, 직경 5m인 심우주 유인 탐사선 오리온을 개발 중인데요. 현존 최강의 우주 로켓인 SLS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대의 높이만 하더라도 111m나 되는 초대형 규모의 추력은 더욱 충격적인데요. 무려 100톤에 가까운 화물을 싣고도 아무런 도움 없이 적외도 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1톤짜리 위성용 발사체를 성공시킨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기술이 정말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개발은커녕 자체 로켓 기술조차 전무했던 항공우주 후진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우주선도국의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여기에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며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자 미국이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협력국의 대열에서 제외한 것인데요. 당연히 그 빈자리는 대한민국의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초대형 우주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숨겨진 진짜 목적과 의도는 달 식민지 건설입니다. 지금으로선 다소 의외의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2G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생태계 변화가 불과 10년 남짓이라는 시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쏘아올린 위성은 지구의 낮과 밤의 경계에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ICBM 논란에 우리가 휩쓸리기보다는 누리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근미래에 다가올 아르테미스를 넘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